이번 시간 425페이지 함께 보십니다. 적용 대상 행위로서 건축이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나대지에 새로 건물 수주하는 것을 신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로 놓은 대지에 새로 건물 축조하는 것을 신축이라 표현하고 부속 건축물에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속 건축물은 종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주된 건물 축조하게 되면 신축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에 있는 대지에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장등신이 기존 건물의 전부터는 일부를 철거하고 철거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 건축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재축은 시험 가치가 많이 감소되었는데 잠깐 확인하십니다. 건축의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경우 멸실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 대지의 다음 각목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데 연 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그리고 나의 1번 보신이 동수, 층수, 높이. 여기 동수는 건축 면적과 관계된 사안입니다. 종전 규모 이하라고 하면 재축이고 동수, 층수, 높이 중에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동수, 층수, 높이가 건축 법령에 모두 적합하다면 재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최근에 지진 피해 발생했을 때 흥해동에 H라고 하는 아파트가 5층짜리가 5동 정도가 있었습니다. 지진 피해 난 이 아파트를 다시 복구하고자 한다면 모든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연 면적 합계가 종전과 동일하다고 하면 건물 한 동에 25층짜리 아파트를 재축할 수 있을 겁니다. 아파트의 가치에 있어서는 조망권도 중요하거든요. 이걸 비싸게 분양하게 되면 복구 비용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은 이재민을 위한 도움 주는 정책으로서 채택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면적 합계가 종전과 반드시 동일한 상태에서 동수, 층수, 높이가 종전보다 크게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재축 범위에 포함시켜야 된 겁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철거는 건물 소유자가 의도해서 건물 훼손한 것을 철거를 하고 멸실이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건물이 훼손되었다고 하면 멸실이라 표현합니다. 재축과 관련된 용어는 멸실이고 개축과 관련된 용어에는 철거란 말을 꼭 한번 확인해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잠깐만 확인하십니다. 건물의 크기는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네 가지를 기준으로 건물 크기를 따지게 되는데 예전보다 건물의 크기가 커졌다고 하면 신축 또는 증축 행위가 되게 됩니다. 나대지에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그때는 신축인데 간혹 1층 단독택을 매입하여 철거하고 4층짜리 빌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행위가 있다면 전부 철거했기 때문에 나대지 현상이 만들어졌고 예전보다 큰 규모의 건물 만들었기 때문에 신축이 됩니다. 반면에 2층짜리 건물을 매입하고 한계층을 철거하고 5층짜리 건물 만들게 된다고 하면 기존 건물 한계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는 증축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 같거나 작아지게 되면 개축 또는 재축 행위가 되게 되는데 철거를 원인으로 한다고 하면 개축, 멸실을 원인으로 한다면 재축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뒀습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전이란 말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 안에 동일한 대지에 추천했습니다. 그 건축물의 위치를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축법은 1962년도에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여기 1962년도에는 지금처럼 콘크리트 건물을 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조 건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1962년도에는 서울도 전쟁 치른 이후이기 때문에 한 필지가 200평, 300평이 하나의 대지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한 1가족 6명, 8명이 모여 살고 있는 건물이라고 하면 그 규모가 한 50평이겠습니까? 20평이겠습니까? 20평입니다.
한 8명이나 10명이 이렇게 이런 데에서도 함께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 위치가 여름에는 아주 덥고 겨울에는 아주 추운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가 여름엔 따뜻하고 겨울에는 시원한 곳. 그러면 이곳은 위치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넓은 100평, 200평, 300평의 대지에 다른 곳으로 20평을 그대로 옮길 수 있거든요. 그걸 건축법에서는 이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축이란 말 쓰지 않고 그냥 이전이라 표현한다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문은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라 서대문 공원에 옮겨놨거든요. 그것은 이전이 아닙니다. 대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같은 대지 안에 건축의 주요 구조 배치하지 않고 그 위치 변경하는 것을 이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양가로 2번 대수선입니다. 건축의 기둥 등을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증축부터 아니하는 것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내력별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층부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2, 3, 4 묶어놓습니다. 기둥, 보 그리고 지붕틀을 각각 증설, 해체. 증설은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해체는 철거를 말하는 겁니다.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한다. 방화벽 또는 방화구를 위한 바닥 또는 벽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방화벽이라고 하면 화재와 한계에 있겠죠. 그리고 주계단, 비난계단, 특별비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그러면 이 3개의 계단은 건물 외부에 있는 것입니까? 건물 내부에 있는 것입니까? 내부에. 5개 계단이 건물 외부에 있는 것입니다. 증설해체 수선 변경을 대수선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미관지구란 말 나오는데 이 미관지구는 국토계획법에서는 경관지구로 개정했지만 건축법은 미관지구란 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번과 관련되어서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아마 8월달이나 9월달 정도에 얘가 경관지구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얘는 전주 한옥 마을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한옥 마을에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 경관지구, 미관지구이거든요. 그러면 한옥 마을의 대부분의 건물은 한옥일 텐데 그 한옥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게 되면 한옥에서 양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음 세대에 물려줄 한옥 남아날 리 없죠. 그걸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대수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다가구택의 가구 안의 경계벽, 다세대택의 세대 간의 경계벽, 경계벽 동그라미 놓으시고 다가구 주택부터 다세대까지 다세주택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한다. 나는 다가구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할 수 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건물 한 층에 두 세대, 두 가구 이상을 배치하게 되면 세대와 세대를 구분하는 벽을 경계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계벽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택에 각각 존재하는데 특별히 다세대택과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주차장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가구택에 주차장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얘를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켰는데 만약 이 다세대택 30평짜리를 그냥 임대했을 때 월 100만 원 정도 임대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저 30평을 다섯 조각 내서 6평씩 5개 분양 임대하게 되면 아마 방마다 40에서 50만 원 정도 월세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더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다세대택의 소유자가 방을 여러 개 만들기 위해 세대의 경계벽을 새로 만들게 되면 각각 임대하게 되었을 때 임차인이 차를 보유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다세대택과 다세대택은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갑자기 세대 수가 한 세대에서 다세대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차량이 4대가 더 늘어났을 때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제하기 위해 대선 범위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반면에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는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지만 이런 빌라라고 하면 주차장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대선 범위에 포함시킨 겁니다. 취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경계비라는 말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시고 왜 경계 앞에 다가오택과 다세택이 나와야 되는지 그걸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외벽 동그라미 놓습니다.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c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최근 제천 사우나 화재 사건과 밀양병원 화재 사건 기억나신다고 하면 유독가스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외벽 마감 재료가 예전에는 샌드위치 판넬을 해서 양쪽에 철판 달고 가운데 수집을 두었던 그런 마감 재료가 있습니다. 이게 불에 워낙 취약하다 보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서 건축물 외벽에 새로운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m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화재와 관련된 안전상의 문제가 얘기되기 때문에 대선 범위에 포함시킨 겁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잠깐 확인해 뒀습니다. 우리가 건축법과 관련된 개념 살펴보셨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도 죄다 건축물이지만 저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시설물은 시설물 공작물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작물 중에 안전상의 문제 야기될 수 있는 이용담, 사광, 팔고, 오태 이러한 네 가지 형태의 공작물의 경우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국토계획법에는 구청장 안 나옵니다. 국토계획법은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도시와 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등장하는 반면 국토계획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에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장관과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게 되었을 때 이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이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그리고 충청남도 세종시라 불리는 특별자치시와 제주도라 불리는 특별자치도가 각각 존재합니다.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특별이란 말 붙여주고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구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충청남도의 경우는 10여 개의 시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시군구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내가 집을 짓게 되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심이 있을까요? 만약 내가 충청도 천안시에 살고 있다고 하면 충청도지사는 신경 쓴다? 쓰지 않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시군구청장이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작물 축조와 관련된 신고도 가장 가까운 시군구청장이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그런 축조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이옹담입니다. 2m 주간은 옹벽담장, 사광입니다. 광고탑, 광고판, 그리고 팔구입니다. 8m 주간은 고가수조, 5m 주간은 태양광 발전설비, 이러한 것들이 축조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파악하시고 일단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실 것이 이 건축물과 관련된 축조 제가 뭐 다른 말 잘못 말씀드렸습니까?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이 건축물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적용하는 법령은 건축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 배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잠깐 확인만 해주십니다. 우리 교재 421페이지 찾으셨죠? 421페이지 찾으셨다고 하면 반가로 이번 보시니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찾았습니까?
그리고 1.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정문화재 예를 봐주셔야 됩니다. 얘는 옆에다가 손이라고만 적어놓습니다. 아니면 목표로 적어놓으시든지 손이나 목표나.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이 국보 보물로 지정된 것을 말하고 가지정 상태라고 하면 문화재가 아닌 상태를 말하는데 만약 이 지정 가정 문화재로 지정되게 되면 문화재 있는 건축물 일대가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에 대한 규제가 아주 강화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함께 공부하셨던 국토계획법의 용도 지구에 있어서는 역사 보호지구에 보호지구에 역중생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데 이렇게 문화재가 지정되게 되면 토지에 대한 이용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을 건물 소유자가 철거해버리거나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고 문화재 보호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목포에 투자하신 분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구입한 건물들이 문화재로 지정될 줄 알았다면 자기는 구입하지 않으셨다더라고요. 완전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달인이십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저 일대의 지인들을 많이 확보해 놓게 된다면 나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반 제한할 수 있는 기반서를 설치가 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박물관이나 뭔가 하나 만들려고 하면 어느 정도 토지 면적과 관련된 동의 요건과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만 도시군 개설 사업 시행자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로 해서 염두에 두고 투자를 많이 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신 그게 그쪽과 관계된 시사성 있는 문제라는 것을 고려하시게 된다고 하면 얘가 최근 26회 때 한번 출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27회 때? 28회 때? 최근 출제한 적이 있는데 그거 출제하고 다시 한번 시험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가정문화재인 경우에도 건축법 적용 대상 아니라는 것. 문화재만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문화재도 문화재 아니지만 가정문화재인 때에도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번 철도계도 선로부재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급탄급유시설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3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리고 5번 하천구역 내 소문조작실 찾으셨죠. 그러면 방금 오셨던 이 세 가지는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여기 철도 부지라 함은 철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말하고 이 철도 부지는 건물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곳에 갖춰지게 되는 다양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건축법 적용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만약 철길이 이렇게 형성되게 된다면 철도 부지는 여기를 철도 부지라 표현합니다. 철도 부지 여기입니다. 그러면 최근 기차역이 아니라 1962년도에 기차역, 서울역이나 대전역이라고 하면 철도부지에 세워놨겠습니까? 철도부지 앞에다가 역을 만들어놨겠습니까? 철도부지 앞에 만듭니다. 만약 철도부지에 고가 세워놓고 일정한 구조를 만들고 지금은 대전역을 만들어놨지만 이것은 건축기술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철도부지에 만드는 것이고요. 만약 이 철도부지에 공사하다가 잘못되면 기찻길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도부지에는 기본적으로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국철이나 또는 기찻길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의 생활권이 양분되는 형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원순 회장 하시는 이야기가 서울의 기찻길은 모두 지하로 집어넣겠다 했는데 그 공사한 자체가 문제입니다. 공사하는 도중에 기사는 운행하겠습니까? 운행 못하겠습니까? 운행 못합니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 철도를 지하화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 부지는 기본적으로 건물 건축하는 공사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러면 그 서울역이나 대전역이나 1962년도에는 다 철도 부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앞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서울역, 대전역을 법에서는 철도시설이라 표현합니다. 철도시설은 건축법 적용하는 것이고요. 철도부지의 준자는 운전보안시설, 플랫폼, 보행설, 급수, 급탄, 급유설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철도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가장 만만하게 나오는 시험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얘는 톨게이트로서 토지에 대한 기본 정차성 없죠. 어디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도로 한가운데. 그래서 통행료 징수시설은 건축법 등에상 못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하천구역이라 하면 우리 고수부지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고수부지. 금강 주변에 자전거 타는 곳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러면 이 자전거 타는 곳에는 수문 조작실만 존재합니까? 편의점도 있습니까? 편의점도 있던데요. 그러면 저 하천구역 내 소문 조작실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지만 그 밖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천구역 내 모든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오면 그거 틀린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틀린 정답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컨테이너였습니다. 보시니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공사 현장의 현장 사무실이나 그리고 포항 지진 피해자 중에 집을 잃으신 분들은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을 제공한 바 있거든요. 이것 말고 다른 용도 사용하면 건축법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죠. 얘만 적용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서 보십니다. 공장 용도로만 사용하는 건축물 대지에 공장 용도 추천했습니다. 이동 쉬운 것만 해당한다. 이동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를 농사 짓는 데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체험 농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이 주말 체험 농장하고 농기구 보관하기 위한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간이 창고를 사용 중이시거든요. 만약 이 용도라면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공장 용도라고 하면 공업용이죠. 이거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오직 뭐만? 공장 용도만. 그리고 이 공장 용도에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동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만약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면 건축법 적용해야 되고 이동 쉬운 것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컨테이너 박스와 관련되어서는 이러한 총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고 컨테이너 박스라는 것과 간이 창고라는 것과 공장 용도라는 것 그리고 이동 쉽다 이런 모든 걸 충족할 때만 건축법 적용하지 않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바로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죠.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서울에 재작년부터 가격 한참 뜨고 있던 곳이 용산 마포이거든요. 마포에 부동산 중개업소 하시는 분이 부동산 중개업의 한계를 좀 느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워낙 부동산 중개업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그 자리에 손님 기다리는 것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개념을 한번 바꾸자고 해서 도로 뒤에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싣고 전국 분양권 시장을 돌아다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팀이 한 7명에서 12명으로 구성되는데 전국 분양권 시장 돌아다니면서 이분이 한 12,000건의 분양권을 전매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항상 하신 이야기가 나는 12,000건밖에 못했는데 알고 있는 분은 27,000건을 했다고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저는 12,000건도 피 하나에 그게 한 5억, 7억짜리면 분양 뭐 피 붙여서 1,000만 원, 2,000만 원 붙이더라도 1,000, 2,000에 대한 수수료 받겠습니까? 5억, 1,000. 5억 2천에 수료 받겠습니까? 요즘 중개사법 잘 안 하십니까? 그거 12,000건이면 이건 엄청 대박 하신 겁니다. 그래서 팀원 7명 중에 최소 7명에서 12명 중에 최소 2명, 3명은 은쟁반에
옷구슬 굴려다니는 그런 목소리 가진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사람들이 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꼭 두 명은 그렇게 끼워가지고 전국 돌아다니신 분이 계십니다. 한 10년 동안 하셨는데 3년 해가지고 10년째 한 3배 벌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중에 그런 분양권 시장이 서게진다고 하면 그날 나는 가만히 세종시에 몸으로 있는다, 전국 돌아다닌다. 보니까 그냥 머물러 있는 쪽으로. 그래서 가끔 이동식 중개업소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어디만 공장 용도의 경우만 예외 인정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기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은 주택시장은 꽝입니다. 주택시장 꽝이지만 워낙 경기가 나쁘다 보니 정부에서는 정책자금을 사업하는 분들에게 많이 투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게 항상 로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장 용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창고입니다. 그거 구입할 땅 마련해 주면 대출받아가지고 다 해결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은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정책 시기마다, 정권마다 부동산에 관심 두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 파트에 대해 내가 좀 연구하고 또는 주변 사람들 중에 좀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같이 한번 동참하시면 짧은 시간에 원하는 돈을 벌 수 있는 게 부동산입니다. 저는 입만 살아가지고. 네. 어제도 저 새벽 3시까지 모의고사 문제 만들느라고 잠도 못 잤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 하나 만드는데 법 개정됐냐 안 개정 안 됐냐 그거 다 봐야 되고 이번에 출제 경향에 맞는지 그리고 직전 연도에 시험 나온 것에서 이번에도 나올 만한 것인지 그거 따지다 보면 하나 만드는데 저 한 50분에서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간혹 그리고 오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오타 나오는데 맨날 하는 짓이 그 짓이다 보니까 저는 좀 아니지만 나중에 자연 따시고 여유 있으시면 정책 방향과 관련된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어디를 관심 있어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항상 길이 좀 많습니다. 요즘은 공장입니다. 그리고 GTX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중에 A노선이라 해서 파주, 일산, 서울, 과천, 수원, 동탄 지나가는 것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동탄 신도시는 한 10년 전에 개발된 도시이지만 그리고 파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도시들은 조성된 지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GTX 역세권과 관련되어 만약 재건축 가능한 상가가 있다고 하면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규제 없었다고 하면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고자 하는 분 분명히 장관직 임명받았지 않겠습니까? 집 3채 가지고 계시던데 세종시에도 하나 가지고 계시던데 하여튼 그 아파트 단지가 어딘지 알아보시고 그 아파트에 물건 하나가 20억짜리라고 하는 이야기 하시니 그 주변에 중개업소 차려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 어딘지 모르가지고 하여튼 요즘 주택과 관련되어서는 규제가 심하지만 상가 중에 재건축 가능한 상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괜찮으시거든요. 나중에 내가 부동산 하시면서 세종시에 계신 분들 중에 돈 있으신 분들이 서울에 투자하겠다. 그래도 서울이시 하면서 투자하겠다고 하면 그때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요즘은 주택 경기 안 좋다고 하면 주택 배제하고 다른 쪽으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면서 한번 시기만 잘 타시면 짧은 시간에 원하는 것들을 좀 확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언젠가 관두면 꼭 저도 할 겁니다. 강의 안 하면 그걸 하려고 합니다. 예, 죄송한 이야기 해드렸고 뭐 하다가 또 3천원 빠졌으니까. 아, 맞습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법과 관련된 취지는 공법은 분명 헌법 정신에 해당되는 평등권 중에 상대적 평등을 공법에서는 재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느끼면서 도시인과 농업인에 대해서는 대등하게 대우한다. 농민에게 혜택 준다. 농민에게 혜택 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건축법과 관련돼 생각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 건축법과 관련되어서는 일반적인 건축물과 공장을 비교하게 되면 공장에 혜택 주는 법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학계론 공부하시면서 경제 3주체로 국가와 기업과
국민이 있다고 하면 이 중에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자는 누구만? 기업만. 국가 국민은 소비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활성화되었을 때 경제가 잘 굴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축법 등에서는 이 공장과 관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혜가 많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저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간이 창고의 경우에도 공업 용도 쉽게 이동 가능하다고 하면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부문 속에 농업과 관련된 건축물 또는 공장과 관련된 건축물이 나온다고 하면 빡빡하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풀어준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법에서는 다양한 주체가 등장하게 되는데 저 주체 중에 가장 규제 심한 자는 누구? 민간. 민간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아, 민간의 반대말은 공공이죠. 저 공공에 대해서는 돈 내란 이야기도 하지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을 파악하시면서 시험 나오는 지문을 읽어 나가시면 쉽게 정답 요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도 그런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이 저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얘가 우리 시험에 매년 두 문제씩 시험에 나옵니다. 최소 한 문제 나오는 것이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신 게 있습니다. 건축물과 관련된 종류를 분류하게 되면 일반 건축물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고층 건축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오늘 한번 듣고 모든 게 해결되셨다고 하면 아주 머리가 좋으시고 건축법과 좀 편하게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시면 건축법에 나오는 7문제 중에 5문제는 확보되십니다. 여기 용어 정의에서 많이 나오면 4문제 나오거든요. 용어 정의에서 많이 나오면 4문제 나오고 적게 나오면 3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해놓으시면 아주 마음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층 건축물을 세분하게 되면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로 각각 분류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층 건축물과 또 비교되는 것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다중이용 건축물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올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은 이 다중이용 건축물과 관련되어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용도 관계없이 모두 다중이용 건축물이지만 11층 이상은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입니다. 30층 이상이면 고층 건축물이고 50층 이상이면 초고층 건축물, 층수와 관련되어 그렇게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11층 나오게 되면 소방, 화재와 관련된 건축물로 바뀌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중이용 건축물과 비교되는 것으로 준 다중이용 건축물 보셨는데 다중이용 건축물은 바닥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 우는 판문속, 이게 작년 시험거리거든요. 올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준다중이용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바닥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12개 용도를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합니다. 종종 우는 판문속이란 말 기억나신다고 하면 왜 울고 있었는지 이해되셨습니다. 태양의 후예, 송송거풀, 1교시에 제가 설명드려가지고 그때 못 들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위관, 장교, 노동 6가지 용도로서 천 이상이면 모두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얘만 두 번에 걸쳐 시험에 출제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출제한다고 하면 연속해 출제한다고 하면 준다중이용 건축물 냈을 때 아마 틀릴 사람 꽤 많으실 겁니다. 12개나 되는데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저같이 이상한 사람이나 태양의 후예 이야기하고 송송커플 이야기만 하면서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주 천천히 해나가실 거예요. 해나가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건물을 보게 되면 건물에는 다양한 구성 요소가 갖춰지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보시는 것은 지하층입니다. 우리 지하층은 방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경우로서
지표로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지하층이라는 것과, 지표 아래라는 것과, 그리고 2분의 1 이상이란 말을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발코니 기억나셔야 됩니다. 여기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한 공간으로서 특별히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데 거실, 침실,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만 거실 등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에는 다양한 구조, 설비가 갖춰지게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구조를 주요 구조 불화하는 것과 작년에 법을 개정해서 부속 구조 물이라고 하는 것을 건축법에 새로 신설한 게 있습니다. 제가 용어적에 보니까 못 찾아가지고 그냥 지나갔는데 여기 주요 구조부는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바닥 주요 구조부입니다. 대들 보라 분류는 보 주요 구조부입니다. 건물 무게를 지탱하기 위한 기준과 내력벽이 있다면 걔를 주요 구조부라 표현합니다. 여기 부속 구조물은 환기시설물을 부속 구조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옥상 부분에 바람 불면 돌아가는 환기 설비 있지 않습니까? 그 환기 설비를 장착하는 환기구, 공기 흡입구 배기구 있거든요. 그 공기 흡입구 배기구를 법에서는 환기 시설물이라 하고 저 환기 시설물은 어디에 속한다? 부속 구조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기둥이나 내력벽 등을 주요 구조부라 표현하면 맞다 틀리다. 이 둘을 주요 구조라면 맞습니다. 만약 환기시설물을 주요 구조부라 한다. 틀립니다. 환기시설물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부속 구조물. 얘는 나중에 한번 기회 나면 제가 따로 하나, 근데 한 장짜리 제가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건축법. 그긴 있을 텐데 아마 그 목차대로 지금 다시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그리고 그 한 장짜리 나오는 용어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 저 한 장짜리 6문제 정도 관련된 게 나왔거든요. 근데 건축도 7문제 6문제면 잘 찍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 용어 한 장짜리에 모르는 게 없게 해놓으신다고 하면 그리고 문제 몇 개 풀어 나가시게 된다고 하면 건축본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하던 것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와 관련되어서는 지하층과 발코니와 주요 구조부, 부속 구조물까지를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보시는 게 건축물 크기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 면적과 연면적 등을 함께 보셨는데 여기 건축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적인 면적을 건축면적이라 하고 이 건축면적과 관련되어서도 예외 규정으로서 건축면적의 일부 포함하고 일부 제외시키는 게 있고 건축면적의 완전 배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부 안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바닥 면적과 관련된 공제, 배제에 관한 사항만 정리할 겁니다. 내가 모르는 표현이 있다고 하면 모두 어디에 특별 규정이다? 예외이다? 건축 면적에 대한 예외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얘는 시험 볼 때까지 안 합니다. 둘 다 공부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이게 건축 면적에 대한 특례 규정인지 바닥 면적에 대한 특별 규정인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만 공부해야 나을 겁니다. 모르는 게 나온다고 하면 그 모르는 것은 어디에 대한 특별 규정이다? 건축면적에 대한 특별 규정이다. 그렇게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연면적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랍니다.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란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연면적은
그 예외 규정으로서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4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기억하실 것은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 포함 제외,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지하층이 충분히 되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비난안전구역이라는 말 기억나셔야 되고 11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그건 좀 너무 길으니까 그냥 지나가시는데 대피공간이라는 말을 한번 기억해 놓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연면적 구성하는 구성요소는 바닥면적입니다. 저 바닥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에 벽, 기둥,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을 말하는데 저 바닥면적 계산하기 위해서는 벽이 몇 개 필요합니까? 4개, 기둥 4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외에 관한 사항으로 일부는 포함하고 일부 배제하는 것으로서 벽 기둥이 4개가 아니라면 구획 산정이 곤란한 경우이거든요. 우리 주유소의 캐노비 구조 기억나시죠? 이러한 것이라면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m 구태여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게 됩니다. 일부는 빠지고 일부는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억하시는 게 발코니와 베란다를 한글로 표현하게 되면 외력 아닌 한글로 표현하면 뭐라 표현한다? 노대. 여기 노대와 관련되어서는 노대 전체 면적에서 노대가 지접한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는 걸 기억해 놓습니다. 만약 돌출 길이가 1.5m라고 하면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 없죠. 그리고 완전 제외시키는 것으로서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한 장짜리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필로티와 관련된 구조입니다. 여기 필로티와 관련되어서는 공동대 설치한 필로티의 경우는 바닥면적에서 완전 제외시키지만 공동대 아닌 건축물의 경우는 통행로로 사용하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때 바닥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옥상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제외시키지만 특별히 다락이라는 말 기억나십니다. 평지붕의 경우는 층고가 1.5m 이하인 때 경사진 지붕의 경우는 1.8m 이하인 때 바닥면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최근 단독택 만들어지게 되면 예전에는 진짜 평평하게 지었거든요. 요즘은 경사지붕 짓는데 이쪽은 층고가 1.8m이고 이쪽은 층고가 1.7m이면 경사지붕이죠. 아니 높이가 다르면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서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아파트에 최꼭대기층이라고 하면 다락을 복층 구조로 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렇습니다.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가까웠나 봅니다. 예, 그래서 다락과 관련된 내용 저렇게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기억하시는 게 공동주택과 관련된 지상층에 설치한 5개 전기실, 기계실, 조경시설, 어린이터, 생활비용을 보관한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이것은 어디에만 정당한 특례입니까?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체에 임정되는 특례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매번 시험에 나오는 것이 있다면 구성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 종류, 구성 요소, 규모 이러한 세 부분들을 건들다 보니 매년 시험에 반복되더라고요. 좀 힘드시겠지만 얘를 해결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 관련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건축물 관련 행위로서 건축에 관한 내용은 이미 보셨습니다. 특별히 건축의 규모가 종종과 같게 유지된다면 개축 아니면 재축이죠. 커지면 신축, 증축입니다. 여기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올해 시험에 얘는 안 나오는데 얘를 기반으로 한 다른 파트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수선에 대해서는 항상 안고 가셔야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수선은 시험 볼 때까지 벽 3,
계단. 경관이란 말로 기억하시면서 저 대손에 해당되는 것은 총 몇 개이다? 아홉 개라 해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특별히 벽과 관련되어서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건물 주요 구조부 중에 기둥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벽을 뭐라 한다? 내력벽이라 표현합니다. 저 내력벽을 증설, 새로 만들거나 해체, 철거하거나 그런데 이 내력벽을 수선 변경하게 되면 수선하거나 그 위치 변경하게 되면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해야만 건물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건축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력벽과 관련된 수선 변경 시에는 앞에 뭐 들어야 된다? 30제곱미터란 말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건물 외벽에는 단열, 미관 향상 목적으로 마감 재료를 증설하거나 해체하게 되면 화재와 관련된 유독가스가 야기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해서 대손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수선 변경 시에는 소방 전문가가 얼마? 30m 이상 수선 변경하는 때만 대손에 포함시킵니다. 만약 시험에 외벽 마감재로 설치되어 있는 벽 면적 20제곱미터 수선하면 대손이다, 대손 아니다. 대손 아닙니다. 얘는 단순 수선으로서 대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가구택이나 다세대주택이라는 말 보게 되면 얘는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차장 문제가 얘기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주차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세대수를 무한정 늘리는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입니다. 그래서 경계벽 앞에는 아파트 연립 나오면 안 됩니다. 다가구 다세대택만 나왔을 때 대선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는 아니지만 전통 도시, 오래된 도시라고 하면 이 다세 다가구택의 경우는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 주차장 사용하거든요. 거주자 전용 도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아파트보다 주차장 문제가 워낙 심각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대선 범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방화벽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다. 대신 이 방화벽 가지고는 시험에 잘 안 되더라고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 3과 관련되어서는 기둥, 보, 지붕틀 세 가지입니다.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시에는 몇 개 이상? 3개 이상. 그래서 총 9개 중에 벽과 3위, 7개를 차지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계단과 관련되어서는 주계단, 비상계단, 특별비상계단 5개 계단은 대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만 기억하십시오. 건물 밖에 있는 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손이 못 된다라고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미관측으로 불리웠던 것이 지금은 경관측으로 국토계획법이 바뀌었는데 건축법은 아직 따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미관측으로 남아있을 때는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대신 경관측으로 바뀌게 되면 바로 시험에 나오게 될 텐데 이 경관측으로 보게 되면 얘는 한옥마을, 전주한옥마을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저 전주한옥마을의 한옥에 외부 형태 변경하거나 담장 변경하는 것이 있다면 대수선이 된다. 그렇게만 판단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알아줄 게 있습니다. 여기 건축행위나 대수선 하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대수선 허가 받아야 됩니다. 대수선 하고자 한다면 무엇 필요하다? 허가 받아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이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규제, 통제 대상이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 하나 보셨습니다. 올 7월 달에 개정될 내용으로 리모델링 기억나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수선 그리고 증축이라 하지만 이번에 개정되면 뭐 추가된다? 개축. 만약 시험에 리모델링은 대수선하거나 건축물 일부를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하면 틀립니다. 개축까지는 가능하지만 재축이란 말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이까지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요게 끝나시면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용도 변경을 해나가실 겁니다. 어차피 이 파트에서 네 문제까지 출제되기 때문에
그리고 용도 변경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네, 저 용도 변경은 최근 4년 동안 시험에 안 내다가 29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한 번 내면 연속해서 3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다지만 올해 또 나온다 생각하시고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